다음은 미리 증여. 어, 미리 증여. 네네. 상속세를 낼 수밖에 없어요. 자, 그런데 상속세는 이렇게 누진이 됩니다. 그래서 상속가 상속재산 가액이 커질수록 세금도 많이 내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여를 하자. 이게 유리한 경우가 꽤 있습니다. 사망일로부터 역산해가지고 10년. 그 10년 안에 한 증여는 상속재산으로 다 이제 다 가산이 됩니다. 이런 부분들은 꼭 염두에 두셔야 되겠고요. 또 하나 유리한 거는요. 유류분 관련된 계산과 좀 다른 건데 이 상속세 관련해서는 생전에 증여한 그 시점의 가액으로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미리 증여했으면 사망 시점까지 그 가치가 뭐 땅값이 오르거나 뭐가 올랐다 하더라도 그게 평가 안 되고 처음 증여한 시점의 가액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그만큼 또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. 네, 대단합니다. 다음 보겠습니다. 자식 부부 증여는? 지금으로부터 우리 가족에게 중대 발표가 있겠습니다. 구구절절 내가 다 써놨어. 이 집을 나 죽기 전에 미리 증여를 하려고 한다. 어머머, 당신 드디어 이제 결심을 한 거야? 근데 그러면 명의는 누구 명의로? 얘야, 그걸 뭘 따져, 따지기는. 진짜 웃기네. 그러니까 뭘 따지니. 아니, 여기 내 집이니 무조건 내 딸 앞으로 해야 되지. 이건 내 집이야, 이거는. 근데 잠시만요, 두 분. 제가 왜 그러냐면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고 세금 때문이요. 세금. 그래서 그걸 잘 아끼려면은 공동명의로 하는 게 좋거든요. 여기는 내 집이야. 내 이름으로 된 집이야. 그러니까 내 딸한테 가는 게 정확한 거야. 내 말이 맞죠, 변호사님? 자, 과연 맞을지. 하나, 둘, 셋. 부부 공동명의. 네, 자 부부 공동명의가 좋은데요.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증여재산 할 때 공제를 하기도 하고요. 그리고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은 뭐 딸이긴 하지만 아들 같은 경우는 5천만 원이 공제가 되고요. 며느리는 500 정도가 증여할 때 공제가 됩니다. 그래서 그 부분 봐야 되고 누진제라는 건 뭐냐면 계단식으로 금액이 올라가는 거거든요. 예를 들어서 1억 원까지는 10%의 세금을 낸다면 만약에 5억까지 되면 20%를 내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를 좀 고려해보면 공제도 좀 해주고 조금 나눠서 준다 그러면 누진세율이 적용돼서 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공동명의를 해주는 게 훨씬 절세한테 유리합니다. 네. 부모님 병원비는 공투로 준비했습니다. 아버님 오늘 병원비가 17만 원이 나오셔서 카드 주시면 제가 금방 지불을 하고 오겠습니다. 진료가 다 끝나면 이거 돈을 낼 때 자식이 탁 대주고 그래야 이게 자존심도 좀 펴주고 그러는 거지. 어? 아니 어른이 진료 받고 어른이 돈 내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야? 세상에. 내 말이 맞죠, 변호사님? 자, 그래서 부모님 돈으로. 부모님 돈. 이 세금만 놓고 보자면은 부모님이 지출해야 되는 것들은 부모님 본인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를 하는 게 유리합니다. 왜냐하면 부모님이 생전에 한 달에 어느 정도 소비를 했고 어느 정도 지출을 했구나 이런 부분들이 나중에 따졌을 때 굉장히 유리하게 작용하는 요소가 있거든요. 근데 신용카드 사용하지 않으면 증빙이 없습니다. 증거가 없어요.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렇게 남겨놓고 이제 만들어 놓는 것이 유리한 측면이 있는 거죠.